뭔가 끊길만 하면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발언도 그렇고요. 정부 정책도 그렇고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중국 시장인데요. 전반적인 중국 시장 상황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끊길만 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지난주에 또 리커창 총리 발언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경착륙은 없다. 그리고 뭐 빈말 아니다. 이거 진짜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지곳대로 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 중국에서 있었던 이슈들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뭐 지난주에 좀 이것저것 좀 있었습니다. 예. 월요일날 제가 올 때만 해도 뭐 PMI 지표부터 시작해서 꽤 많이 있었고요. 일단은 지난주 후반 때부터 좀 시계열적으로 좀 시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9월 9일이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제의 추세는 긍정적이다. 앞으로 채무 리스크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15년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좀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반기 도시 실업률이 5.1% 정도 도시의 신규 취업 인구수가 700만 명 정도 되는 수치다. 이 정도면은 중국 경제는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에 있다라는 한 꼭지가 있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회자되는 부분이 채무, 부채 수준이지 않습니까? 부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채무 같은 경우는 발행에 따른 규모화 작업을 지금 하는 중이다. 즉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전혀 큰 수준이 되질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방정부 채무 중에 70% 정도 이상이 대부분 투자 성격이기 때문에 투자 성격의 자산 같은 경우는 계획하에서 회수만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상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리커창 총리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꼭지 같은 경우는 일단 인민은행에서 여전히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다라고 내용이 나왔는데 계속 최근에 중국 증시, 그러니까 증시에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8월 달에 뭐 아시다시피 뭐 저기 WTI라든지 여러 저기 원자재 가격 정도에 때문에 금융자산 가격이 조정하는 효과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외환보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환율 정책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인민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했던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약간은 친숙했던 서킷 브레이커 제도의 도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예전 일이지만 5% 이상 지수선물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20분 정도 정지를 하는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5%, 7%의 두 단계로 나누어 실행을 하고요. 지수가 이상 급등락을 통해서 5% 이상, 즉 개장 시작을 해서 등락폭이 5% 달하면은 9시 30분부터 30분간 거래 중단. 네. 그리고 개장 이후에 등락폭이 7% 달하면 당일 거래 전면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7% 이상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장을 닫아버리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예. 저희가 좀 매매를 하면서 8% 이상은 저희가 제 기억으로만 3번 이상 본 것 같아요. 네.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이니까는 10개월 정도 되지 않는 수치에 3번 이상의 8% 이상 급락이면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서킷 브레이커 그래서 좀 전 자주 보지 않을까 좀 걱정까지 되는데 좀 완화는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은 상해 증시 상장 역사가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은 7% 이상 시에는 그날 즉각 중단을 하고요. 정확한 의견 수렴 작업은 9월 21일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하니까는 그 이후에 공시를 통해서 제도 변경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큰 그리고 이슈들과 발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내에서도 또 중국 나름대로의 좀 변동성을 줄이려는 그리고 중국 경제를 다시 한번 크게 살려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보려는 발언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또 하나의 숙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북경금우그룹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북경금우그룹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역시 어떤 그룹인지도 좀 회사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마 뭐 북경금우그룹 전에 제가 시향을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주말에 그 구구기업 개혁 심화 지도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네.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구기업에 대한 제도는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해 증시 활성화 차원도 좀 있고요. 네.
간략하게는 뭐 제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주식 상장을 통해서 지방 국유기업의 부채를 줄인다가 핵심이니까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마 국유기업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기존 국유기업은 제가 계속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북경금융그룹은 일단 지방 그 국유기업 개혁 수준 아니긴 하지만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네.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은요. 일단은 금융그룹 뭐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저기 회사명을 통해서 알긴 좀 힘든 상황이고요. 예. 일단은 저기 상해라든지 북경 최대의 건자재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자재 업종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시멘트 쪽에 특화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증진지 프로젝트가 좀 이따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은 말씀 좀 드릴 것 같고요. 부동산 임대 사업이라든지 호텔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역시 다변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동사의 매출 비중에 나온 그 그림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건자재 생산 부분이 38% 정도 그리고 주택 판매가 37% 정도, 기타가 7% 정도의 수치를 나누고 있는 수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핵심은 건자재 쪽, 특히 시멘트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주택 판매 기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자면, 네. 제가 증진지 프로젝트를 소개시켜 드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증진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반기에 고정 자산 투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베이징이라든지 텐진, 허베이 쪽의 지역이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동 생산을 통해서 지역별로 특화하자는 프로젝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끝에 유망분화 보시면은 인프라, 교통 건설 통지는 당연할 것이라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는 문화 서비스가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텐진 쪽에는 제조업 그리고 허베이 쪽에는 1차 산업, 뭐 농산물이라든지 관공업, 여행 레저 부분까지 집중되어 있는 프로젝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규모 자체가 42조 위안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 낙후되어 있는 곳을 중국 정부에서 계속 개발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대1로 프로젝트, 증진 프로젝트는 양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된다면은 금호그룹 입장에서는 시멘트 업황이 중요해 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시멘트 생산 같은 경우도 꽤 크게 될 수가 있고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은 네. 수의 뭐 업종군을 뽑자면 약간 공통점이 분명히 나타나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북경 금호그룹의 시멘트 매출 80%가 이 증진지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증진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라고 그러겠네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보면 그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자면요. 부동산 개발 매출 추이입니다. 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그림은 아니지만 일단은 북경금호그룹의 부동산 프로젝트도 37%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매출의 기준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YOY 기준은 약간은 떨어질 수가 있다. 네. 최근에 뭐 일단 상해 쪽의 프로젝트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일단 밀리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YOY 기준은 어찌됐든 증가하고 있는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 개발 면적 추이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일단 보장성 주택이 빨간색 음영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아파트 비중이 파란색 음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700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경군은 700만 제곱미터에서 산업 용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안으로 아파트 용지로 전환될 것이라고 일단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보유 토지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네. 매출 비중이 4%밖에 되지 않지만은 부동산 임대 쪽 역시도 일단은 꾸준한 캐시카우로서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북경 캐피탈 기억을 하시죠. 캐피탈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부동산 임대 호텔 사업인데 그랬었죠. 여기는 네. 그렇게 낮지 않지만은 어찌됐든 10% 이상의 계속 캐시카우는 상술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 그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사업적으로는 유사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그룹에서도 역시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 상에 꼭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지금 보시면은 지금 6% 정도 지금 금호그룹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저번에도 기억을 하시면은요. 어떤 증시에 대한 부양책이 나오면은 신기하게도 상해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틀 후에?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계속 그래 왔었는데요. 오늘, 상해가 왜 이렇게 빨리 뜨질 않지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철저하게 한 이틀 정도의 분할 매수를 통해 접근을 하신다면은 네. 지금 금호그룹이든 지난주에 말씀드린 캐피탈이든 여전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로 분을 해서 꾸리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으로 북경 금호그룹이 나왔는데요.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아서 네. 여쭤보는 건데 그 이틀
그 시간차가 생기는 건 왜라고 우리가 일단은 이해하면 될까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요. 예, 그렇죠. 일단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신뢰성에 다하면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네. 정부 자금 집행이 일단 어느 정도 하루차 시간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85% 정도 비중이 개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하고 매수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네, 그런 아. 논리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뭐 좀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좀 한번 여쭤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뭐 보유자산의 가치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양대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도 기대되고 있는 북경 금호그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슈 현장에서는 뭐 국내외 국제국 직한 경제 이슈들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흐름들 짚어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이제 보다 세세한 전략도 계속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경제 이슈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